자 이거 그러면서도 좀 따뜻한 면 그것이 이제 그의 생명력을 오래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전유정 씨 그 어린 시절부터 좀 봤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삶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고집이 셌죠 정말. 음악적인 고집. 술을 마시면 그 선배들한테서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해 갖고 술만 먹으면 사람을 반만 알아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었고 또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죠. 이게 뭐 가수한테 노래를 좋아했다라는 게 굉장히 평범한 표현 같지만 어디서나 노래하고 또 시키면 잘했고 아무 데서나 가리질 않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또 가리는데 김기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 노래나 다 잘 불렀어요. 그런 게 이제 그 친구의 굉장히 매력이었죠. 한 번은 그 어디 대전 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 유명한 가수들이 쭉 나오는데 김현식 씨만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이제 뭐 띄워야 되는데 뭐 신인 가수 김현식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장난처럼 제가 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동남아 50개국을 순방하고 동남아 50개국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옛날에는 팝송 부르고 그런 사람들은 동남아 갔다 왔다 그러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순회하고 방금 돌아와서 처음 서는 무대가 오늘